신명에서 오신 게 저 유원장, 그리고 저희 부인 양춘영입니다. 저 지금 신명에서 저 CBMC도 들어온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 아래는 지금 신명에서 화평 지역에서 연희상 지역에서 거기당 지역을 지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명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한 20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딸 둘이 있습니다. 큰 딸, 딸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작은 딸 지금 저는 초등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중국 연변에서 왔습니다. 현재는 중국 조선족 청년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요. 이번 대회 우리 한 30여 명이 이제 참가했습니다. 조선족 CMC. 저희 하는 사업은 이제 모닝글로리 중국 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는 딸 세 명 이제 아들 두 명. 이번 대회는 사업상 관계로 또 이제 아이들이 맞춰서 전화번호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지금 쏟아부어 주신 것 같아요. 대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말씀만 하니까 이름들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 이름입니다. 예. 명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우리 님들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아, 예, 우리 예. 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예. 소개하기가 좀 그래요. 예, 이번엔 제가 소개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중국 연길에서 왔고요. CBMC가 너무 침체된 이런 악랄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좀 CBMC 새로운 길이 보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때 참가해야 되는데 참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는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신심이 넘치게 그 80몇 년 시에도 정말 신심이 참 우리가 낯지 같다고 없고 정말 로인애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정말 뒤처에 있구나. 예? 돌아가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모셔야겠고 CBMC가 더 부흥하겠는가 저는 이런 마음에서 여기 찾아와서 참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을 또 돌아보면서 또 생각을 또 지경을 또 넓히면서 참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 정말 뭐든 뭐 열흘이라 되는 시간 한국에서 보냈지만 열흘이 하루 같고 너무나도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예. 덩어리 만드는 일이에요. 그 꼬치기계 있잖아요. 꼬치기계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도 나오고요. 기계를 제작하시죠.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박영빈이라고 합니다. 중국 심양에서 왔고요. CBMC는 5년 전부터 접했고, 지금 심양의 화평지에서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총련의 총무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하는 일은 지금 저희 아내 최일영 씨와 함께 중국에서 이런 한국의 주방용품 물류 쪽 유통 쪽이죠. 중국의 심양의 동북 일잡 피발 시장의 도매 시장에서 도매를 하고 있고요. 판백에서 소매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죠. 신양 찬란지에서 온 이철입니다. 네, 제 아내와 같이 지금 이 모임 대회에 참석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은 그 교회 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조까지 지금 출판하고 있고요. 네, 지 가정에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같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예. 35차 이제 대회 참석했다 지금 두 번째. 35차에 대해서 어디에서 있었어요? 내가 언제? 대전. 8년 전에 대구. 대구. 예, 예. 같이 오셨죠. 김대표 목사님 오셨을 때. 테이블별로 인사가 다 끝나는 테이블은요. 테이블 리더가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중국 신양
서울에서 온 김상란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대회 참석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 같아요. 동북당에 고구마를 가장 큰 선착이지를 명함이 이번 대회에서 특이한 명함. 네, 예수님. 네, 이제 만나고 2분 내에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못한 분들은 끝난 다음에 또는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소개는 저기 하고 그냥 제가 명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저는 이제 계산지회라는 지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지회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CBMC 같이 하자고 제 명함하고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